자, 안녕하세요. 저기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239쪽에 유니트 9예요. 이게 유니트가 어디까지 있어? 잠깐만 봐봐. 파트 3 전까지가 어디지? 예, 274쪽까지예요. 파트 기타 중요까지. 그 뒤쪽은 중복되는 것들이 많고 병렬 구조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274쪽까지를 이번에는 구문을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마실 거고 일단은. 그래서 혹시라도 봐서 기타 중요한 건데 진짜 해야 될 게 있으면 내가 건너뛰고 수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중복되는 게 많을 거니까 건드릴 것들은 거의 다 건드렸다고 일단은 봐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일단은 진도를 그렇게 나갈 거다. 왜냐하면 이제 시합 때 문제풀이 수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239쪽에 저기 부정도 가지가 저기 있죠. 부정 표현 뜨면 하시세요. 그런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쓰세요. 이제 독해라고. 자, 부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 부정이 있고 부분 부정이 있는데 이 새끼는 이 부분 부정은 특히 독해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내용 일치 불일치에 나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잘 봐봐. 이게 되게 재밌어. 나만 재밌어. 항상들. 자, 부분 부정이란 말의 동의어는 부분 뭐야? 긍정이지. 되게 웃겨. 봐봐봐. 부정과 긍정이 동의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이게.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이게 읽기만 한다고.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이돌? 어른도 좋아하는 아이돌? 뭐야, 빨리 말해. 뭐 같니? 주머니? 어? 주머니? 어, 맞아, 주머니야. 그릇인데. 요게 딱 하프야. 이렇게 돼 있어. 이쪽에서 말해봐. 얘 입장에서. 반이 차이까지. 얘 입장에서 말하면 반은 없다지. 반은 있다고 반은 없다야. 근데 시험 때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이게 있어. 반만 있다고 내. 근데 답은 반은 없다로 준다. 같은 뜻이잖아. 이게 만약에 3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1은 있다면 3분의 2는 없다지. 같은 뜻이잖아. 이 생각을 안 하고 읽기만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갔어? 늘 얘기하지만 이게 독해를 자르려면 이게 돼야 돼. 라면 먹고 갈래야. 자, 라면 먹고 갈래요. 라면하고 엄마 라면 끓여줘. 이 라면은 완벽하게 다른 말이지. 야, 엄마 라면 끓여줘. 그런데 딱 봤더니 칼국수 해줬어. 엄마한테 한마디 하지. 라면 끓여달라 했잖아. 이 라면 끓여줘서 라면은 라면이야. 그런데 라면 먹고 가려고 했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어갔더니 라면 안 주고 맥주 갖고 와. 그래도 상관없죠. 나만 쓰레기라고. 나만 쓰레기라고. 나만 쓰레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게 독해서. 근데 일단 봐봐. 라면, 라면 이 단어를 알아야 읽기라도 하지. 이해가고 있지?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하나 더 해볼까? 다른 얘기로? 이 말 뜻과 이 말 차이가 어떤 게 중요한지 몰라. 독해는 이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뜻 뭐예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 뜻이 뭐지 그러면? 너의 이름이 있다지. 마지막 피자 조각 위에지. 이거 해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너 먹어? 이거 읽고 너먹으라고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의 이름이 있다? 마지막 피자 조각이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해가고 있지? 그럼 잘 봐봐. 이럴 때 여기다가 이 유어 자리에 얘가 와도 되지. 뭐야 그러면? 내 이름이 있다지. 마지막 피자 조각이 뭐야 그럼? 내가 먹을래지. 이건 다 알아. 그런데 봐봐. 존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타적인 사람이야. 이거 개새지. 내가 처먹겠다는 얘기잖아. 이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넌 뭐야 그냥 있어요. 쉘. 그리고 끝나버린다고.
속여서 읽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독해가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장 되게 중요한 게 무슨 말 이해갔어? 이 되게 중요한 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그냥 전부 아닌 것 뿐인 거고, 특히 분부정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이 뜻이 아니면 아닌 것도 있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째. 자, 다는 못할 것 같고, 자, 위에 전체 부정에서 2번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전체 부정에서 2번. 번역 순서는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I was 8 years S 동그라미 별표. 요거 시험 잘 나와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탑은 다섯 살 다리 어떻게 해요? Tom is 5 years old입니다. 특이하게 이게 형용사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럴 때 요 새끼를 두 단어로 바꾸는 문제가 기출이에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of age야. 표현법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야? 그냥 여기 그냥 에이지는 안 돼요. 되셨죠? 당연히 왜 S가 붙었어요? 수가 복수니까 이렇게 S 붙여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새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시작. A 5 years old. 당연히 보이겠죠? 이럴 때는 여기다가는 S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요 표현법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는 S 붙이면 안 됩니다. 왜? 이게 형용사가 됐기 때문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형용사는 복수형을 안 만들어요, 영어는. 그래서 S 못 붙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럼 응용해봐. 그 강은 길이가 100m다. 요 밑에 건 지울게요. 그 강 길이가 100m다 해봐. 강. 이즈. 100. 미러츠 롱설 S 붙여요. 됐지? 무슨 말 이해갔죠? 이렇게 쓰면 깊이가 100m라 와이드를 쓰게 되면 폭이 100m라 이게 응용되셔야 돼. 자, 시작. 오브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뭘로 바꿔? 명사로 바꾸면 되지. 야? of length, depth, width. 알아들으셨죠? 표현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OX 문제로 잘 나와요. 옳은 문장, 틀린 문장 구조로 챙기셔야 돼요. 됐어? 무슨 말 하는 건지? 요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 나는 8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에, 그 내 인생에서 바로 그 순간에는, 자, nothing 동그라미 치고, 모아 동그라미 치고, then 동그라미 쳐. 자, 이거, 이거 기억나? 최상급의 다양한 표현 기억나지? 이거 무조건 시험 나온다 그랬어요. 특히 이거 영장 문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최상급의 다양한 표현들 반드시. 첫째, 최상급등. 다음에 부정어 나오고 에지에즈나 부정어 비교급된 뭐뭐만큼 뭐뭐한 것은 없다. 뭐뭐보다 더 뭐뭐한 것은 없다. 분명히 내가 이거 얘기하라고 나왔어. 봐봐, 시작. 없어, 뭐라고? 더 중요한 것은, to me, 나에게 있어서, then, 뭐보다? 예구, 야구보다. 100% 주제는 뭐라고? 야구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 어떻게 바꿔도 돼? as important to me, as에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별표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 부정, nothing은 전체 부정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어담의 비교급 된 최상급 구문이고, 당연히 이게 주제문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부분부정에서, 자, 부분부정은, 자, 잘 보세요. 뭐라고 부분부정이냐면, 1번 특히 별표.
always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all과 both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이 부정하고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거는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봐봐. 이거 뭔 뜻이야 그러면? not과 both가 합쳐졌어. 이거 뭔 뜻이야? 빨리 말해 그러면. 이런 표현이 뭔 뜻이야 말해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일부는 그렇고 아니고 이건 뭔 뜻이야 그럼 시작. 둘 다 그런 걸 아니라는 얘기는 한 명은 그렇고 한 명은 아니다.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 이해가 오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몇 번 할게. 2번 한번 해보실래? 2번. 이 2번 지문 정도면은 독해 지문 속에서 아직 나올 만한 질문이에요. 오늘 오전에 낮에 수업 듣던 학생들은 반드시 하나 나올 게 있어. 2번 첫 번째 가주어 진주어 보였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It is true that 뭐야? That 이러이러한 사실은 사실이다. 됐죠? 다음에 not을 동그라미 치셔야죠. 자, 모든 부모들이 feel, 느낀다, 뭐라고, 이러한 사랑을.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야? 느끼는 부모도 있고, 느끼지 않는 부모도 있다는 걸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자, 대어리즈 대어라가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도치가 됐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가 나왔다는 얘기를 잘 봐봐. 여기 아가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여기의 주어가 뭐야? WN? 잘 봐라 이거. 눈 크게 떠야 돼. 난 이거 그냥 난독증 걸려가지고. 여기 후 나온 거 맞지? 자 물어볼게. 이거 이지일까 아일까? 아 주격 나면 무조건 동사신경 써야 돼. 이거 F E N 면 뭐야? 복수야. 그래서 이거 아라고. 잘 봐야 돼. 이거 F A N 하고 M E N 이해 같지? 조심하기만. 자 여기 당연히 썸이야. 물어보자. 썸 뒤에는 N입니까? N S입니까? 둘 다예요. 불가산? 당연히 가산일 때는 당연한 시각부터 왜? 몇몇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셀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복수형으로 온 거야. 그럼 몇몇 여자들이 있대요. 어떤 여자들? 이러한 여자들. 됐지? 그 다음에 거기 후 다음에 feel. 그러니까 여기 뭐 봐봐. 여기에 feel에 뭐가 없는 거야? s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복수하는 거죠. 그럼 몇몇 여자들은 느껴요. 뭘 느낀대요? 시작. 똑같은 부모적인 사랑을 느낀답니다. 거기서 더 세임의 동그라미죠. 자, 여기 물어볼게. 오늘 배운 거 써먹어 볼게. 여기 봐. 어떤 명사가 나왔어. 후나 훔을 써야 돼. 위치를 써야 돼. 됐어? 그런데 이 새끼들이 as로 바뀐대, can으로 바뀐대, does로 바뀐대. 유식한 말로 뭐? 유사, 관계, 대면. 아니면 뭐야? 써먹어야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떨 때? 이게 떠올라야 돼. 오늘 했어. 오늘? 이 새끼는 비교급일 때. 이 새끼는 부정어일 때. 또 하나 특징. 이건 반드시 주격. 그리고 여기 부정어 쓰면 안 된다. 뭐뭐하지 않는 뭐뭐는 없다. 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뭐 있어? Say parental love 나와 있고 for our children 가로고 닫아봐. 그 뒤에 뭐 보여? 에이지 보이지? 그게 유사감이 되는 거야. 얘가 무슨 말하는 거지? 거기에 여러분들 후 집어넣으면 틀린 거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는 거하고 다르다 물어보자. 그러면 as 다음에 봐봐봐. 그러면 as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이 새끼 뭐야 빨리 말해. 반대지.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불안이라는 문장 와야 될 거 아니야. 주어 어딨어? day. 그 다음에 그 뒤에 별표 수억개 이번 시험 나온다. 대동사야. 대동사 시험은 상당히 국문서 최근에 아주 가끔 많은 포인트입니다. 이 주가 뭘 대신 받은 거야? 휘를 대신 받은 거야. 그리고 이 애지의 선언사 말 빨리 말해. 러브입니다. 선언사는 러브예요. 그들이 그들의 자신의 아이들에게 느끼는 것과 똑같이 아도 에버 다른 사람에게 느낀다. 이 얘기죠. 무슨 말이야? 내 자식이 안 돼도 다른 자식을 보고도 아이고 부모랑 똑같이 그렇게 부모들이 있다는 얘기죠. 뭐 아이만 보고 그래요? 강아지 보고도 그렇게 느낀 부모도 있는데. 재미없어요? 나는 재밌어요? 이해 가서 뭔말 하는 건지 그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두가 뭐라고? 휠을 앞에다 받은 대동사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기에 they are 그러시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다 잡아내셔야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빠졌죠. 여기 봐봐. 두 뒤에 목적어를 뒀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게 미치는 거야 그거. 왜? 애즈가 관계상으로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생각한다고. 그걸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중부정어는 자 거기 중부정어 동그라미 치세요. Hardly, seldom, scarcely, rarely, barely 나와있죠. 그거 별표 치세요. 그 이 새끼들은 얘를 시험 중에 이거 나와. 뭐 나오냐면 절대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준부정어야. 하루 부정어는 절대 나란히 못 써요. 부정어라고 하고 이 준부정어는 절대 나란히 못 씁니다. 그런데 잘 봐봐. 이거 조심하셔야 돼. 부정어하고 부정어는 같이 쓸 수 있어요. 뭐야? 이거는 강조예요. 이건 절대 안 돼. 그래서 요게 시험 나오면 만만치 않아요. 요것도 챙겨주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밑에 4번 있죠. The last 명사. 별표 수억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여기 보세요. 반드시 그리고 이 예 나오면 주제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뜻이 뭘까요? 탄 is the last person to tell a lie. 이 뜻이 뭐예요, 이거? 뭔 뜻이야, 이거? 내가 생각해서. 잘 봐. 여기 나와 있죠? 꾸몄어요. 뭔 뜻이야? 그가 탐은 마지막 사람이다. 거짓말아. 이게 뭔 뜻이야? 결코 거짓말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뜻이 될까요? 잘 봐요. 이 last가 지난의 뜻도 있고 두 번째 이게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뜻 자체에 뭔 뜻이냐면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뜻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last 자체가. 그런데 그거 몰라도 내가 설명할게. 이 뜻으로 가볼게. 잘 봐. 야, 10명이 있어. 그러면 탐은 몇 번째로 거짓말 사람이야? 10번째지. 마지막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100명이 있으면 100번째로 거짓말한다는 얘기지. 만 명이면 만 번째. 그럼 시작. 내가 얘기해. 시작. 팔로우. 무한대로 가면 결국 무한대에서 거짓.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뭔 뜻이야? 거짓. 결코 거짓말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거 뭔 뜻이에요? 시작. 투. Come to the party. 그러면 뜻이야. 빨리 말해. 그럼 결코 파티에 올 사람이 아닌데 무슨 말이야? 걔 파티 안 갈 거란 뜻이야. 별게 없게 해요. 해석 잘 하시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뭔 뜻이야 그러면? Tom was the last. 이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배워놓으면 또 무조건 뭐만 결코 뭐만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요. 탐 워즈나 라스퍼스 쪽한테 무슨 말이야. 야 어제 파티 누가 제일 마지막에 왔지? 탐. 그 뜻이야 그때는 그냥 이거는. 그냥 그 뜻일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닌데 갑자기 나오면은 아 그래도 의협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그냥 워즈로 하면 야 탐이 어제 파티에 마지막에 왔어 그걸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면 잊으면은 갑자기 그 얘기 아닌데 왜 나왔지? 그러면 그 뜻이 되는 거라고 이해갔지? 그럼 결코 시험에 붙을 놈이 아니야 해봐 시험 탑 이즈 라스트 퍼스 투 패스트 테스트 그 생 결코 시험에 붙을 놈이 아니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된다 자 4번 해보시니 만만한 게 아닙니다 4번님은 만만치 않아요. 4번님은 쉽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짧지만 강력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자, 물어보자. 여기 뭐 빠진 거야?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빠졌다는 게 보여야 돼. 자, 마지막 거. 시작. 이렇게 됐죠? 자, 주어. 타동사. 여기 목적어. 어? 완벽하잖아요. 갯불 완벽해? 디스커스의 목적어 빠지잖아. 무슨 말 이해가 하고 있지? 디스커스 타동사 한 말. 그냥 봐. 그들은 원한다. 뭐라고? 토론하기를. 뭐에 대해서? 마지막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뭐라고 토론하기를 원하는 마지막 거 무슨 말이야 결코 토론하고 싶지 않은 거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요 그게 뭐야 그 다음에 야 비동사 플러스 ing 자 비동사 플러스 ing 해서 어떻게 빠른 말이야 첫째 시작 뭐만은 중 그 다음에 뭐만은 겉 이거는 뭐야 진행형 이거는 투부지 뭐만은 겉 동명사 됐지? 자, 이럴 때 이거 뭘로 바꿔도 돼? 비동사 뒤에서 뭐랑 투 부정사가 와도 상관없지. 이럴 때 이 메이킹은 투 메이크로 바꿔도 아무 상관 없는 거야. 먼저 잘 보면 그들이 결코 토론하고 싶지 않은 것은 뭐 하는 것이야? 실수를 하는 것이다. 뭐 할 때? 성적을 내길 때의 뜻이야. 됐어요? 우리 대 누굴 것 같아요? 교사라고 보셔야지. 그럼 교사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실수가 뭐란 얘기야? 아, 나 그때 성적 매겨서 잘못 매겼잖아. 그 얘기예요. 별표 없겠잖아. 쉬울 것 같지.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가서 독해 아홉 개, 10개 가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맨날 네 개, 다섯 개예요. 그냥.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되셨지? 여기, 여기 관계에서 쪽이 빠진 거야. 여기 뭐가 빠졌을까요? 여기는 대신 빠졌다고 보니까 좋겠죠. 왜 그래요? 자, 자 선행사 앞에 뭐 나왔어? 서수라든가 최상품 나오게 되면은 뭐라고 대설 우선 여기 무조건 대만쓰는 위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두 개 맞짝 뛰면 얘가 우선인 거야 근데 대만 쓰는 경우 뭐라 하겠어 빠른 말에 사람과 사물이 동시였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줄줄줄 나와야 돼 오늘 배운 거야 다 됐지 챙기시기 바라고 하나 더 합니다 2번 하세요 중부정에서 2번 There is a little luminum 그 문장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배운 거 또 나와요
자, 볼게요. 여기 룸에 통해서 별표 하나 넣어봅시다. 자, 우리가 가서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거야. 실수하고 또 그냥 급하게 풀다 보면 풀리는 거야. 우리 이 새끼하고 이 새끼 나오지. 자, 메리하고 머치가 나오면 이 두 개 이렇게 맞짱을 뜨는 것과 물어볼게 내가. 머치하고 베리하고 맞짱을 뜰 때 포인트가 다르지. 이 두 새끼는 포인트가 뭐야? 비교급이냐 원급 강조할 때 쓰는 거지. 이 새끼는 가산냐 불가산냐의 문제야. 여기까지 콜? 자, 그런데 이 새끼랑 같은 과가 뭐야? 퓨어하고 업퓨지. 이 새끼랑 같은 과가 리틀, 맞지? 요 세 개를 어디에 써야 돼? 불가사를 쓰는 거고 이거는 가설. 이거 모르는 새끼 한 새끼도 없어. 야, 룸의 뜻이 뭡니까? 방의 뜻일 때가 있고 공간이나 여지의 뜻일까 있어. 야, 너 그럴 만한 여지가 없어. 그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이런 뜻이 있지? 그럴 때 방일 때는 가산이야. 그런데 여지나 공간에 뜻일 때는 불가산인 거죠. 됐죠? 그러면 이 뜻일 때는 여기 방이 많다 그러면 뭐야? 매니룸이에요. 룸치가 되겠지요? 이거는 머치룸입니다. 머치예요. 시작. 리틀이에요. 별표야. 쉬울 거 같아. 이거 몰랐던 새끼 없어. 봐봐봐. 대학이죠? 리틀룸이란 말이야. 이게 리틀 쓰였고 룸에 S나 어수 없다는 얘기는 이게 비슷하구나. 거의 공간이 뭐야?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 이거 말 마음의 진짜 공간, 마음의 공간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야. 뭘만 야 그럴 내가 여유가 어딨어. 그 뜻이에요. 됐어? 자, 뭐에 대한? For some of the aspect. 일부. aspect가 뭐지? 면. 이해 맞죠? 어떤 측면할 때 면. 뭐에? 그들 인생에서의 뭐라고? 몇몇 측면들에 대한 여유가 없다. 인상 살아가는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봐봐. 대통합 별표 봐봐. 대띠에 뭐 나왔어 지금? 안 나왔지. 별표 봐봐. 근데 대 앞에 있는 사람은 뭐야? 라이프지. 그게 이지 아니야. 결론은 뭔 소리야? 이 대세 선사가 라이프가 아니고 에스펙트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이랑 가는 거지. 왜 이지가 맞냐? 그 봐봐봐! 이 새끼 이런 거야. 이게 미치는 거라고. 오늘 광기대문서 배울 때 마지막에 했던 거야. 선행사 어디에 있을 수 있다? 건너편에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합니까? 잘 봐. 에스펙트. 대어야? 대어? 라이프 다음에 대시 나오고 이지가 나오고 아가 나올 수 있지. 몰라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럼 잘 봐봐. 이 새끼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거든 이게 뭐야 반대 주잖아. 그 뭔 새끼 어딨어? 그럼 이 새끼가 맞다 그러면 이 새끼 사는 사람 예일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여기 나온 게 뭐야? 이 알파가 뭐라고? 이지에 보호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라이프 이지 알파가 돼야 되는 거야 해석이. 근데 이거 아 나왔던 얘기는 얘가 아니고 뭐란 얘기야? 아 이거란 얘기 지금 이거 에스펙트 아 알파가 돼야 돼. 해석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거 시험 내면 대박이지. 별표 없겠지야. 알아듣고 있어 말하는 건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자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건너편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들으면 뭐해? 알아들었어? 봐봐봐 여기 뭐 나왔냐? 빨리 여기 뒤에 뭐 나왔냐? 봐봐봐. 모스트 센트럴 이죠. 그들에게 매우 센트럴 중요하다지. 그럼 만약에 이거면 인생이 그들에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인생이 어떤 측면이 중요한 거야? 당연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답이 안 거야. 말든 이해는 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여기 지금 봐봐.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이거 지금 독해할 때 여기 지금 이게 아니고 이게 나와 있잖아. 그런데 어떤 일, 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걸 관계사를 해석을 예를 꾸며서 해석하면 해석 자체가 틀린 거라고. 아니 지금 문법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럼 딱 이렇게 라이프 이 새끼는 이렇게 돼야 되면서 불구하고 예를 꾸미게 해석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삼촌보로 가니까 독해 잘못하고 틀리고 오는 거야. 내가 아까 상담을 얘기했
이거를 강조해줘야 돼요.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자기 대충, 그거 해석 자기 잘한대. 뭘 잘해, 잘하기를. 이렇게 미친 거지, 그게. 근데 문법 물어보면 대박이지. 그 이거야 돼. 봤는데, 주격어 물어봤는데, 봐봐봐. 명사, 전치사, 명일, 전치사 다음에 명이.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 그리고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 관계사절이 이 명1을 꾸밀 수도 있지만 명1을 꾸밀 수 있단 말이야.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맞추는 거야. 대부분 어떻게 내겠어? 여기다 맞춰놓고 그렇게 놓고 그거 보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게 맞을 수 있어. 누가 뭐래? 그런데 그러니까 명사가 하나도 없던 상관이 없는데 두세 개 있을 때는 이걸 잡는 건 문제예요. 특히 이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고 이게 뭘 수도 있어. 사, 물일 수도 있지. 미친,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아니, 어떤 미친 새끼가 다물이면 위치적으로 사람이면 후순인가. 어떤 미친 새끼가 몰라. 요렇게 놓고 낸단 말이야. 어떻게 할까? 사물, 여기다 사물 놓고, 위치 이렇게 낼 거고, 바꿔놓고, 후 낼 거고, 그래 놓고 맞다. 그럼 그것만 보고 맞다. 그럼 작살난다. 맞, 이해는 갔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웨더 동그라미 주시고, 저기에 오와 동그라미. 웨더 A, 오와 B. 뭔 뜻이에요? 뭐뭐,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무슨 말이야? 아, 그것들이, 자, 종교적인 믿음이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전통이든지에 상관없이.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텐데, 그게 종교적인 거든, 문화적인 거든, 아무 상관없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하고, 인생의 몇 가지 측면을 할 만한 그런 공간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인생 살아가면서 좀 빡빡하다. 그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슬프죠?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검수 콘서트 나는 보러 가도 돼. 여러분들 보러 가면 안 된다고. 내년에는 저기 검모 보러 가기로 했어. 내년에. 근데 솔직히 내 검수 별로 재미없더라. 한 두세 곡은 다 이거 좋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딱 노래 투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양성이 조금 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춤을 추는데 여전히 몸치예요. 아주 몸치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번 예문하세요. 별표 어깨 치시고. 자, 물어볼게요. 1번이 하고 싶은 주제가 뭘까요? 이 정도면 상당히 주제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책이 주문 내용 수준도 그렇지만 여기 내용 자체가 주제문들을 많이 모아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제만, 결국 주제만 잘 파악해도 기초부터 풀어요. 독해 일단 적개념이야. 그러면 공무원 독해는 저기 도 아니면 뭐예요? 이분법이야. 저것만 잡아내도 독해 문제 푼데 거의 시장 없어. 그 이상을 꼬지도 않아. 특히 구급에서는 저게 한계야. 자, 물어볼게. 여기 1번 지문에서 A, B는 뭘까요? 일단 셀덤에 들어간 거 챙기셔야 됩니다. 중부정화예요. 거의 뭐. 앞에 2 밑줄 봐봐. 그 새끼 뭐야? 여기 투 나오면 뭐야? 뭐 봐. 이런 이거야. 세상의 모든 부산 99% 강조야. 그냥. 열나 졸라 그러면 돼. 됐어? 묶게. 시작. 행복은 이제 두 남친 봐봐. 그다음에 인더프렌트 미치고. 행복은 지금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야. 어디에서? 현재에서. 딱 끝났어. 뭐라고?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시작. 현재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한 얘기 뭐야? 자, 끝났어. 이미 끝난 거야. 인법이라니까 현재 만족하지 않음. 자, 평생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 아, 씨발 그때가 좋았어. 과거에 회상해. 아니면 앞으로 잘 되겠지? 끝. 지발 읽어봐. 내 말이 맞나? 그게 다야.
그게 보여야 돼. 첫 문장 읽고 그게 보여야 된다고. 그럼 무슨 얘기 끝난 거 아니겠어? 그럼 뒤에 내가 뭐 이어질 것 같아? 과거에 회상하는 거 하나, 그리고 미래에 대응하고 나올 수밖에 없지. 말 이해 가고 있어? 그럼 자, 뭐, 이 글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과거에 대한 해상 얘기를 쭉 하다가 어느 순간 뭐를 기점으로 미래로 바뀌겠지. 그럼 여기 뭐야? 땅의 빈칸이지, 뭘 그래. 이런 게 잡아내는 게 독해가 돼야 된다고. 그런 걸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라 단어만 읽고 있단 말이야. 됐어? 볼게요, 시작. 자, it is remembered as a thing. 봐봐. 과거의 일로 기억됩니다. 여기 it is remembered, it가 가르친 게 뭐야? 행복이죠. 행복은 지가 기억하는 거야, 기억되는 거야. 기억되는 거지. 이번 3차 공무원 시험이야. 수능 때. It remembered, 틀린 거라. 이해 가고 있지만, 자, 행복은 기억됩니다. 뭐로써? 과거의 것으로서. 아이고, 그때가 좋았어. 그 얘기를 하고. 또는 뭐라고? Looked forward to, 뭐란 말이야? 시작. 앞으로 뭐라고 시작? 미래의 부분. 앞으로는 잘 되겠지. 자, 4월달, 6월달 봅시다. 잘 될 거예요. 지금 불만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불만이잖아. 이제 범수 구면도 못 가고 그지? 아이돌 구면도 못 가고 그지? 그지? 자, 243쪽에 이해 가셨어? 무슨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에서 부분의 부정은 긍정이다. 근데 2번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별표 하나 치시고. 자, 거기 241쪽 먼저 볼게요. 거기에서 잘 봐봐. 거기 1번 있지? cannot to. 별표 없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공시에서는 쓰세요. 영작의 동그라미 쳐. 영작은 뒤지겠잖아. 쓰세요. 그리고 이거 백허 주제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 cannot을 쓰고 나서 to 뭐추가 나옵니다. 이건 뭐야?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이게 의역이고요. 이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뭐뭐해라. 이 뜻이 의역하면 이겁니다. 반드시 뭐뭐해라. 영작에도 잘 나오고 좋게 주문 속에도 잘 나옵니다. 자, 2번 예문 한번 해보실래요?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2번 예문에서. 자, 가볼게요. We must remember that, 됐죠? 우리는 that 이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Not necessarily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뭐야? 부분 부정이에요. 자, 볼게요. 시작! 예술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라고 시작? 아름다움일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이야? 예술은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 예술이라고 다 아름다워야 아니면 어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아름답지 않아도 된다가 주제야. 당연히 아름다워야 된다가 아니겠지, 당연히. 주제 잘 고르셔 내셔야 돼요. 됐어? 그 다음에, 캔난 나오고 추나갔지. 캔난 나오고 추나갔지. 어떠시라고요? 아무리 몸에도 지나치지 않다. 무슨 말을 빨리 말해? 그것이, 대시 가르친 거야, 빨리 말해. 앞 문장 내용 전체. 앞 문장 내용 전체. 그것을 시작. 봐봐봐. 이 앞 문장, 이런 내용은 지가 말하는 거야, 말하여 지는 거야. 말하여 지는 거지. 그래서 비슷해도 또, 챙겨 수동태 반드시 나옵니다. 한 문제. 최근에 수동태 문제가 대세예요. 공시에서도. 자, 그럼 그것은 뭐라고? 아무리 자주 말하여 줘도 지나치지 않다. 무슨 말이야? 반드시 자주 말해야 한다. 강조해갖고 야, 예술은 다 안 나온 것만 아니야. 그 말 자꾸 말해야 된다는 얘기지. 왜? 왜 그럴 것 같아? 평상시에 사람들은 다 예술은 야, 이뻐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보자. 여배우 이뻐야 돼요? 안 이뻐야 돼요? 정답이야. 이해가고 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 일종의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런 것 주제 찾기 쉽지가 않다. 알아요. 아셨죠? 챙기시기 바라고. 자, 그대 옆에 나오는 가슴 속에는 부정을 품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법 문제 나와요.
특히 어법인데 독해도 독해지만 어법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아까 내가 어법 얘기한 것도 하나 있었어 중부정어하고 부정어는 같이 쓰면 안 되니까 낫과 하결 이런 걸 낫 이거 같이 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잘 봐 unless가 있죠 여기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당연히 여기서 주어 동사가 오겠죠 왜? 이 새끼 접속사잖아 됐지? 그럼 이 새끼 뜻이 뭐야? 주어가 동사지 않으면이야 근데 왜 이거 아니면으로 했을까? 이게 긍정인데 봐봐 여기는 뭐야? 긍정이잖아 근데 왜 해석 부정으로 했지? 이 새끼가 부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고? not을 또 쓰면 안 됩니다 이거를 어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그 이 생각이고 됐어? 그 다음에 또 있지 let to shoot 이거 뭐야? for fear 여기도 뭐라고? not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뭐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이 새끼야 자 부정어 명사 but 동사 여기에 not 쓰면 절대 안 돼 이게 별표야 이거 뭐야 빨리 말해 아 얘기했잖아 명사 앞에 부정어 나오고 이거 but 나오고 동사 나오면 유사관계 대명사 but 반드시 여기 뭐 써야 돼? 긍정이야 하지만 해석은 뭐하지 않느냐는 부정어 해야 돼 여기도 not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세 개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워낙에 유명하고 이게 만만치가 않아 이거 두 개는 다 맞춰요 솔직히 이거 맞춘 새끼야 이겨 유사 관계대명사 버스 뭐라고 여기 놨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해보세요 자 볼까요? 싱크하고 컴퍼니즈 사이 뭐 빠졌어요? 접속사 대 빠진 거 보이죠? 됐어요? 나는 생각해. 그러면 뭐라고? 회사가 당연히 아이고 대포 주제문이네. 내가 생각하던 나왔지만 슈즈가 나왔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만 한다. 제공해라 이거지. 자 let 나왔네. 슈즈 나왔네. 여기다가 슈즈 나타나면 안 된다는 얘기 절대 안 돼. 회사 어떻게 해야 되겠네 시작. 그들의 직원들이 쇼업 뭐야 나타나답니다 나타나지 않도록이라 그래야 돼 이거 나타나도록 하면 안 돼 큰일 나 나타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인 동남초 이 인이 뭐지? 인 다시 한번 생각해 인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배워야 돼 이거 이 전치사 문제 나오면 이거 좀 어려워요 잘 모른다고 인에 뭐가 있었어 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여기 매너 way, fashion, mood, 뭐였어 이거? 방법,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전치사 in 되게 중요해 저거 방법의 in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죠? MIB 자 뭐라고? man in black 뭐야? 착용의 in 이인이 뭐야? 이인이야 여기다 슬쩍 액 같은 거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 있었어요? 빨리 말해 자 graduate라는 동사 들려서 in이 나올 수도 있고 from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from 뒤에 뭐 나온다고? hot 그 봐 또 이게 또 죄생인지 안 하니까 똑같아 학교! 이 새끼는 학과 그 뭐야? 분야의 인 이때 from은 뭐야? 이거는 출신이죠. 그래서 where I come from이 from은 출신이야.
얘는 분야, 착용, 방법. 그 다음에 뭐 있다고 했어? Rise, Increase, 그 다음에 Decrease. 뭐야? In. 뭐의 인이야? 증감의 인. 우리 책에 나온 지금 인은 이겁니다. 그럼 뭔 말이야? 회사에 뭐라고? 쇼패츠나 뭐라고? 스웨트클로스야?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맨투맨 얘기하는 거야. 맨투맨. 그러니까 맨투맨을 스웨트클로스라고 해요. 아, 땀복인데 지금 운동복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맨투맨을 스웨트셔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땀복들 같은 운동복을 쉽게 말하면 운동복 입고 오지 말도록 해라. 회사에 그거 입고 오는 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인 챙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뒤쪽에서 뭐냐면, 뭐, 뒤에 뭐예요? 그 다음, 12. 그새 없이 못 산대요. 못 산 좀 이따 봅시다. 자, 쉬었다 오겠습니다.